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합니다. 아내 김건희도 민간인이에요. 필요하다면 수환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 안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국방부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특히 경북 포항시 해병대 있죠. 나인홀 1부, 2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십시오. 각 골프장 시간대 실제 운영 여부 보세요. 3부는 없다. 맨 위에 보세요. 3부는 전시설 미운영하고 있다. 이게 국방부 공식 문건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요구한 답변 자료입니다. 만약에 3부가 있다면 국방부에서 이거 그러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됩니다. 공수처에는 3부가 있고 주식시장에도 3부가 있고 그러나 국방부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3부가 없는 것이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카톡 문자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이미 골프 시간은 세팅이 돼 있어요. 골프 시간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자, 1일차 운동 2시 돼 있죠. 그리고 2일차도 운동 시간이 돼 있죠. 굳이 운동 시간을 조정해서 3부 시간에 칠 건지 말 건지 3부 체크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렇고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뭘 착각했냐면 뭘 모르냐면 사병들은 5시에 임무를 끝내요. 끝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골프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청문회 최상병 입법청문회를 제가 6월 21일에 했고 주진우 의원이 아까 틀었던 저는 증언 조작이라고 의혹합니다. 이게 7월 4일날 이랬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증언 조작 의혹을 제가 제기하냐면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1부, 2부, 3부 이렇게 써있대요. 왜 써있느냐? 새벽 5시, 6시 요때 골프치고 출근하라고 그렇게 규정에는 있대요. 그러니까 아 1부, 2부, 3부가 있구나 이렇게 아 요거 이거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둘이 이렇게 입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방부는 운영 안 해요. 3부를. 이렇게 만약에 증언을 조작해서 신성한 국감장에서 틀었다면 이것은 위증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방부의 골프장 3부는 없다. 이게 국방부에서 확인해주는 국방부 국감 자료 제출입니다. 처장님? 네. 네. 자, 이처럼 공수처에서 수사할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이런 것도 같이 수사를 하시는데 명태균 씨 지금 한참 국가를 흔들고 있죠? 알고 계시죠? 네. 자, 이분이 보니까 50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49차례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1등한 걸로 나왔대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분이 3억 6천 청구서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청구를 했겠죠. 돈을 못 받아왔대요. 강혜경 씨 증언에 의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사기 아닙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도 다 주장하시는데 이거 사기죠. 자, 그리고 대통령은 불소추권은 있지만 조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관련 수사예요. 이거 공수처에서 당연히 수사해야 되겠죠.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 수사를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되어 있고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그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합니다. 아내 김건희도 민간인이에요. 필요하다면 수환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 안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